라이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는 현직 제품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이런 라이노에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의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솔리드를 바탕으로 한 기초, 기본 입체 모델링.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정치수를 필요로 하는 도면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 설계 모델링. 또한 곡선 등 다양한 곡면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라이노의 가장 큰 장점인 넙스 모델링과 기존의 솔리드를 자유롭게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의 모델링. 크게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네 가지 모델링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터페이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난 후에 넙스 모델링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메뉴바입니다. 메뉴바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명령어 입력 줄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메뉴바 툴바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굳이 찾지 않아도 단어를 선택을 함으로써 해당 명령어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명령어를 완성하기 위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링을 할때 명령 입력줄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표준 툴바는 명령 입력줄 바로 밑에 위치한 이 툴바인데요. 해당 부분은 라이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툴들이 이렇게 아이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라이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명령어들이 표시되어 있는 메인 툴바가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메인 툴바의 일부 명령어들의 경우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과 왼쪽 클릭이 서로 다른 명령을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Explode, Extract Surface와 같이 해당 부분에서는 서로 왼쪽과 오른쪽 클릭이 다른 명령을 실행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측 하단에 이와 같은 회색 마우스, 회색 화살표가 표시된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아이콘과 관련된 서브 아이콘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있는 부분이 바로 뷰포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모델링이 표시되는 곳인데,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뷰포트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네 가지 뷰포트가 나오게 되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뷰포트를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 부분을 두번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뷰포트는 더블 클릭을 통해 확장 축소가 가능한데요. 확장된 상태에서는 컨트롤 탭, 컨트롤 시프트 탭을 통해 뷰포트를 전환할 수도 있으니 잘 익히셔서 사용하시면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우측에 보시면은 현재 선택된 모델링의 레이어나 타입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하실 점은 대부분의 모델링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타입에서 닫힌 솔리드 폴리 서피스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클로즈드가 떠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보시는 화면 제일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속성창입니다. 이 속성창에서는 모델링의 편집과 관련된 다양한 세팅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점의 접점, 어떻게 붙일 것인지, 혹은 마우스가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오스냅 부분과 이동을 할 때 보여지는 이런 화살표, 통해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볼 형태의 편집 시스템이 보이는 검볼, 그리고 진행하고자 하는 명령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할 수 있는 리코드 히스토리, 마우스의
선택에 따른 이동이 수직으로 이동할 것인가 혹은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보소, 그리고 점에 따라서 움직일지 아니면은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드 스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 디자이너들은 그리드 스냅을 켠 후에 정치수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노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넙스 모델링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스 모델링이라 함은 곡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드러운 모델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넙스 모델링에서는 커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기본적인 선, 이것을 바로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노 6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곡선에 대한 제어점들이 모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곡선을 선택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이 커브들이 만나서 서로 구성을 하게 되고 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초 구성 요소인 서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서피스는 말 그대로 면을 얘기를 합니다. 라이노의 경우는 곡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라이노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것 때문에 라이노가 가장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피스가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폴리 서피스라는 것입니다. 이 폴리 서피스가 완전히 하나의 오브젝트로 닫혀서 완벽한 구성을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닫힌 솔리드 폴리 서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레임을 줄여서 일반적으로는 솔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노를 모델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폴리 서피스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열린 경우는 명령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류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유의하셔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노의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솔리드 베이스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스펙티브를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이시는 세 가지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두 가지의 닫힌 폴리 서피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합치거나 혹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폴리 서피스가 겹친 부분만을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 가지 형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 없는 나머지 요소들을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선택을 한 후 Ctrl H를 누르십니다. 명령 입력줄에 보시면은 하이드란 명령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방금 선택한 부분이 숨겨졌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로 맨 앞에 보이시는 두 가지 솔리드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원통에 밑에 보이시는 부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원통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어 입력창에 블른 디퍼런스나 좌측에 보이시는 이 블른 유니온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길게 클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블른 디퍼런스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빼고자 하는 폴리 서피스나 서피스를 클릭을 하라고 명령 입력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서브 명령에 delete input, 즉
지금 선택하는 부분을 명령이 완료된 후 제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yes라고 한 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s enter when done. 완료가 된 후에는 엔터를 눌러라고 되었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통에서 해당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솔리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른 유니온이라는 명령어인데 바로 이 아이콘을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전에는 두 가지의 오브젝트들이 선택되어서 다양한 요소들이라는 것이 떴는데 불른 유니온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한 후에는 하나의 닫힌 솔리드 폴리 서피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솔리드를 합쳐봤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요소가 겹친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른 유니온을 길게 클릭하신 후에 불른 인터섹션이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폴리 서피스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는데 원통을 클릭하신 후 엔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고자 하는 서피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원통과 방금 선택된 부분의 교차점이 이렇게 선택되어서 하나의 솔리드 폴리 서피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솔리드를 바탕으로 한 입체 모델링인데 주로 불른 유니언 혹은 불른 인터섹션, 불른 디퍼런스와 같은 불른 명령어들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불른 유니언과 불른 디퍼런스가 제일 자주 사용되고요. 인터섹션도 가끔 사용되기는 하지만 해당 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전에 숨겼던 오브젝트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H를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Show Selected라는 명령이 실행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숨겼던 오브젝트들 중 선택된 부분들만 표시하겠다라는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곡선을 몇 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후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정면에 4개의 곡선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뒤에 부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신 후에 Ctrl H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뷰포트에 4개의 곡선만이 나왔습니다. 이 곡선들을 바탕으로 방금 보셨던 이와 같은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네트워크 서피스라는 명령을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4개의 곡선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택되었을 때 엔터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4개의 곡선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명령어 입력줄에 로프트라는 단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Select Curves to Loft, 로프트 할 곡선들을 선택하라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네 개를 이용한 부드러운 서피스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제 라이노에서는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르게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뒷면이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